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삼성 일체형 PC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멈춘대요. 부팅하다가도 사용 중에도. 그러면 어디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체형 PC 특성상 고장 나면 거의 대부분 한 곳을 예상을 해요. 바로 저장 장치죠. 우선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할 거고요. 바이오스에서 설정을 간단하게 확인한 다음에 부팅 순서를 바꾸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포맷도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느려요. 어차피 한 번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꿀 거예요. 그러려면 후면 전체를 다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예전처럼 나사 방식이 아니라서 주걱 같은 공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덮개를 분리하고 나니까 좌측 하단에 바로 보이네요. 나사 4개만 풀어주면 손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툴도 함께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SSD에 그 툴을 다시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반대로 조립을 하면 끝인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된 이제 프리도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깡통 상태죠.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앞으로는 한 최소 3배 이상 속도 빠른 속도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계시죠. 인터넷은 설치 과정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창을 열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는 수동 업데이트를 진행해도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서 해당 그 장치를 다운받아서 깔끔하게 드라이버 설치를 해드렸어요. 드라이버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건데요. 깔끔하죠? 아직은 100%안된 상태고, 이제 사운드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느낌표랑 물음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졌대요. 당연하죠.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여기가 의류 판매 같은 곳인가 봐요. 아무튼 저희가 늦은 시간에 해결을 해드렸어요.